네, 이번 시간에는 답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페이지에 있는 참조 전문 같이 잠깐 보시면은 답안을 같이 보면서 설문 3번에 대한 답안은 같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예, 체육시설법이라고 하는데 제6조 한번 보시게 되면 6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항 옆에다가 동그라미 맞춰 놓으시고요.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문제 아니어서 2항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6조 1항 하나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8조 보시게 되면, 8조 1항입니다. 1항 옆에다 동그라미 맞춰 놓으시고, 5조, 6조, 예, 위에서 6조였었고요. 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조 1항하고 8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설문 3번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갑, 지역 주민 갑, 예, 갑의 일반 사용권이 즉,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된다라고 주장을 하실 때, 6조 1항하고 8조 1항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는 설문 1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예,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연환경 개선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징수법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작용법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행정계획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행정계획을 처분이라고 전제한다라는 식의 단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예, 하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약 그런 단서 없으면 어떤 식으로 논의하는 것인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행정계획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계획의 정의 한번 써주시고요. 미래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 작용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활동 기준의 뭐 설정 행위입니다. 설정 행위. 요게 바로 행정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은 항상 뭐냐면요. 목표 플러스 수단이에요. 목표 플러스 수단이기 때문에 목표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철회다. 예, 강학상 철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뭘로 들어갑니까? 후발적 사유 잡아버리면 철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요, 목표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목표. 그 언급해 주시면 행정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자연환경 개선계획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사안의 경우. 시민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학습장 및 환경교육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밑줄 그으시고, 위하여 목표 잡아놓으시면 행정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처분 보도록 합니다.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학설은 5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행정입법설, 이거 행정입법이다. 예, 규범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설, 이거 행정행위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물이다. 이물. 근데 이 독자성설을 따라도 행정계획에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독자성설이 그 이물이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맞아, 안 맞아.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성설도 처분성 인정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혼합행위설, 어떨 땐 규범이고 어떨 땐 행정행위고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별적 검토설, 때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개별적 검토설의 입장이 맞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행정계획이라는 행위 형식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행위 형식으로서의 행정계획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끌어다가 저거 끌어다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정계획에 1대1로 대응될 수 있는 법적 형식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판례 보시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뭐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바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예, 그린벨트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요게 이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 예,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고요. 도시기본계획 일반적인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어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을 부정을 합니다. 행정계획은 예, 그 내용도 종류도 매우 매우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검토설의 입장이 우선 맞아요.
맞는데 말이죠. 만약에 문제에서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판례를 근거로 여러분들은 아, 판례에서 도시관리계획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처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접근하시냐면 구속적 계획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속적 계획이란 건 뭐냐면 국민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구속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면 처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자연환경 개선 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원래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시민체육공원입니다. 그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죠. 무슨 권리인데요? 무슨 권리? 이거죠. 일반 사용관계 요걸로 잡았으니까 예, 일반 사용권. 일반 사용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겠죠? 공물의 일반 사용권 권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권리 제한 발생시킨다. 따라서 그 처분성 인정되는 계획 처분이다. 끌어내는데 어려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행정계획 처분이 맞다, 계획 처분이다 얘기하시고 끝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되냐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물적 행정 행위로서의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보시게 되면 물적 행정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물건의 성질 상태를 규율해요. 네, 일반 처분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죠. 예, 일반 처분이니까 간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법적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계획재량 들어가십니다. 계획지랑,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옆에 써놓으세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예, 행정계획에서의 계획지랑, 그 다음에 경찰행정작용에서의 경찰지랑, 그 다음에 인사조치에 있어서의 인사지랑, 뭐, 계획지랑, 경찰지랑, 인사지랑.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재량과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비교했을 때 세 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무조건 다 재량이에요. 경찰첩은 다 재량이에요. 아시겠죠? 계획첩은 다 재량입니다. 예, 인사첩은 다 재량입니다. 근데 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돼요. 예, 계획재량이라는 것은 계획법규에 따라서 행정계획을 수립해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 자유가 인정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계획재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재량과 이걸 구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보시게 되면 우선 야 되게 광범위하다 이거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 들어가시게 되면 무슨 논의가 있다고 했어요? 형량명령이란 논의가 있어요. 형량명령원칙,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비례원칙이랑 비교하세요. 비례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게 되죠.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공익,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으로서의 사익, 두 개를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량명령원칙은 무엇을 하냐면 공익과 공익과 사익과 사익과 공익과 사익입니다. 아시겠죠? 예,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 그리고 공사익을 비교형량해요. 예, 그 좀 더 촘촘히 네, 그래서 형량명령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형량명령원칙을 계획재량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특유의 한계법입니다 이렇게 봐버리면요, 계획재량하고 일반재량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돼요. 특유의 한계법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 이 경량 아니야, 비례원칙의 일종 아니겠어? 그러니까 비례원칙이야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예, 계획재량을 굳이 행정재량과 구별할 필요가 없어져요. 결국 뭐 똑같은 비례원칙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유의 한계법리를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질적 차이 긍정과 질적 차이 부정과 구별을 긍정할 것인가 구별을 부정할 것인가 문제예요. 예, 판례 보시게 되면요, 광범위한 계획재량, 계획재량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또 광범위하다고 말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고요. 사안의 검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규범은 형식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의 예,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바로 뭐냐면 법률 요건이죠. 이 뒷부분이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죠. 그래서 요건이라는 것, 조건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범은 조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계획의 근거법규가 되는 계획법규라고 하는데요, 계획법규에는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요. 계획법규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요건 부분이 없어요. 효과 부분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효과 부분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 효과가 예, 목적 플러스 수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적 플러스 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량의 경우에서는 그 규범 구조가 조건 프로그램,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근거 계획법규는요 목적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처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인정되고, 그 다음 예, 일반 재량은 뭐예요? 구체적인 그 권리를, 예,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이미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규율하게 되는 행정계획은요, 새롭게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서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점,
선생님, 이게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량 명령 원칙은 비례 원칙의 일종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량 명령 원칙은요, 특유의 한계범위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계획 질량 같은 경우에는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익이 아주 커요. 공익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이익 형량에서 그 공익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상 하자를 인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전적으로 통제시켜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후적 통제, 재량의 하자가 중심이 되는 일반 재량과 비교해봤을 때 이와 같은 재량의 하자, 계획 재량의 하자, 사후적 통제 힘들어, 그래서 사전적 통제, 절차 통제가 메인이야 라고 얘기한 점에서 또한 계획 재량과 일반 재량은 달라요. 그래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설문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단체 수용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지능공단이 제기한 단체 수용 밑줄 보시고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는 상황이죠. 이때 핵심은 바로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제기합니다.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라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주관적 소송이라는 얘기죠. 주관적 소송. 단체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가는 게 바로 부진정 단체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가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기, 일반적 이익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뭔데요? 일반적 이익,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 이익, 뭐 이타적 단체 소송,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 이익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진정 단체 소송 양쪽 측면에서 같이 보도록 한다. 다음 페이지에 단체 소송 보도록 합니다. 예, 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는 게 바로 단체 소송인데요. 여기서 일반적 이익은 이타적 단체 소송, 집단적 이익은 이기적 단체 소송을 말하게 됩니다. 예, 종류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제 진정 단체 소송을 말하는 것이고 부진정 단체 소송 아까 우리 봤던 대로 밑줄 보세요. 주관적 소송입니다. 주관적 소송. 그다음에 이제 진정 단체 소송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본래적으로 얘기한 단체 소송은 진정 단체 소송을 말하는 거라고요. 진짜배기예요. 진짜배기. 진짜배기에는 이기와 이타가 있습니다. 이기적 단체 소송 옆에 밑줄 그으시고 집단적 이익입니다. 집단적 이익. 예, 구성원의 집단적 이익, 이타적 단체 소송 밑줄 그으시고 어디다 밑줄 그으면 돼요? 일반적 이익입니다. 일반적 이익. 이 표현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핵심이 원고 적격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취소하고 물등항해성 논의할 거니까 19조하고 38조 1항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밑줄 그으시고요. 등 쪽이요? 등.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 등 아닙니다. 됐고요. 그래서 19조에서 처분 잡아주시고 38조 1항에서 물등항해성으로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제기한다고 했을 때 대상 적격은 우선 됩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하고 원고 적격은 단계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상 적격 논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 들어갑니다. 먼저는 뭘로 들어가요? 부진정 단체 소송 1로 들어갑니다. 부진정 단체 소송 여기서 문제점에 밑줄 그으시고 취소 및 무효등항해성, 예, 취소 및 무효등항해성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뭐가요? 예, 사익보호성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되겠죠. 사익보호성 여기서 논의하는 건 부진정이니까 입장료 얘기입니다. 입장료. 그 다음 내려가시고 취소 먼저, 그 다음 무효등항해성, 그 다음 두 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취소의 원고 적격이라는 거, 구체적 처분의 위협성을 주장해서 뭐 한다고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무효확인성은 뭔데요? 예,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 부작위합판성은 뭔데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취소상 원고 적격입니다. 12조 1문 들어가시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예, 이 법률상 이익이 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문제점, 법률상 이익의 의미 보시고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소법에 뭐가 없어요?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명시적 규정 X, 명시적 규정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결국 학설 판례로 넘어갑니다. 학설에 오시게 되면 네 가지 있죠. 권리구제설과 법률상 보호익설은요, 공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과 적법성 보장설은 공권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공권을 포기해요. 하지만 주관적 소송으로 보는 것은요, 1, 2, 3설까지가 주관적 소송이고요, 4설은 완전히 객관적 소송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밑줄 그으시고요.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게 뭐야? 공권 동그라미. 공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권 인정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와 뭐가 제거되는 거라고 했죠?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하고 적법성 보장설은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3자 밑줄 그으시고요. 제3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권리구제설 1설 X 처벌입니다. 1설을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권리 인정해서 3, 4설 제거시키고 제3자 인정해서 1설 제거시키면 판례는 2설입니다.
검토 보시고요. 너무 좁아요. 그렇죠? 너무 좁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관의 어떤 법규 창조력을 인정하는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재판 청구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가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비판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비판하고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는 요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소극적 검토 방법이에요. 적극적 검토 방법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재판 부담, 네, 재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 국민의 권리구제와 재판 부담, 법원의 재판 부담 사이에 있어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법률상 보유수를 타당하다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구제,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부담 이거 두 개 언급하시면서 균형 달성 이렇게 하면 적극적 검토도 가능합니다. 공권 성립 여부, 이건 왜요? 위에서 법률상 보유수를 따랐기 때문에 공권이 성립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 부과하고 사익 보상 문제 있는데 의무 부과성 바로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밑줄 그시고요. 세 번째 줄에 무하자 재량사 의무. 무하자 재량사 의무 역시 의무 부과성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익 보상만 논의하면 되겠네요. 사익보상 관련돼서 공권 확대화시키는 내용 두 가지 있었습니다. 보호규모의 범위 확대하고 목적 누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 있죠. 관계법규잖아요. 관계법규니까 자연공헌법이 직접적 근거법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관계법규 사용하려면 보호규범을 최소한 관계법규까지 넓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입장료라는 표현을 가지고 공단의 이익을 여러분들이 도출하시려면 공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명시적인 이익보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라는 규정을 가지고 거기서 공단의 이익을 도출시키려면 목적론적 해석 언급 나와야 돼요. 그렇죠? 두 개 언급하십니다.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이거 뭐냐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보호규범입니다. 이 보호규범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법률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률의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법률상 보호이익의 범위도 같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적격의 범위도 같이 넓어집니다. 학설, 근거법규설, 관계법규설, 헌법상 기본권 그릇을 점점 넓혀요.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관련 법규 포함시키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절차 법규 포함시키는 판례도 있죠? 어쨌든 예 관계법규까지 넓히고 있는 건 맞아요. 헌법재판소 보시게 되면요. 예 이와 같은 지정행위를 취소를 구한다라고 했죠? 지금 행정청의 지정행위니까 처분이에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니까 원고적격이에요. 누구한테? 뭘 근거로? 경쟁의 자유. 헌법 15조의 경쟁의 자유 근거로 해서 원고적격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헌법상 기본권 인정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검토, 예, 법률의 범위 넓히자. 예, 우선 들어가서 얘가 주장 뭐 하는지 들어는 보자. 이거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확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까지 넓히자. 그럼 어디까지 넓어져요? 관계법규는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론적 해석,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요? 이익보호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론적 해석까지 갔으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무효등방해수송상 원고적격 보도록 합니다. 결론은 한 번에 내리는 거예요. 맨 끝에서 왜? 둘 다 법률상 보호이익이기 때문에 한 방에 내리도록 하고요. 무효등방해수송 보시게 되면 무효 확인을 구할 자격, 이게 바로 무효등방해수송상 원고적격을 말하는 것이고 몇 조입니까? 12조 아니죠? 35조입니다. 밑줄 그시고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입니다.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확인을 구할 이것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 생깁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 보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 예, 과연 여기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서의 그 법률상 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취소과 똑같이 법률상 보익인가? 아니면 이것은 즉시 확정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예, 즉시 확정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예, 법률상 보익에다가 뭐가 추가돼요? 확인의 이익이 추가됩니다. 확인의 이익이 추가가 된다고 치세요. 그러면 통설 판례, 과거 통설 판례처럼 즉시 확정 이익으로 봐가지고요. 확인의 이익도 추가된다라고 보면 취소용상 원고적격하고 무효등방해수송상 원고적격 어느 게 더 넓어요? 여기다 확인의 이익을 추가시키면 추가 요건이 더 등장했으니까 이쪽이 더 좁죠? 그죠? 더 좁아져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봅니다. 학설 보시고 학설에서 취소용과 똑같이 법률상 보익으로 보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냐면은 무효등방해수송 있잖아. 취소용이랑 되게 비슷하다? 되게 비슷하다? 이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수송이랑 다르다?
이렇게 민사소송이랑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송에 있어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이동방해성에다 준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취소송이나 무이동방해성이나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예, 비슷하다?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목적과 취지 자체가 다른 거야. 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확인의 소송이랑 예, 다른 거야라고 해버릴 수 있겠죠? 그럼 법률상 보익이라고 말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확정 이익이라고 말하려면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 뭐뭐 했어요? 취소송 하나, 그 다음 민사소송이랑 비교하나 이렇게 했어요. 취소송 비교하나, 민사소송 비교하나, 요번에 어떻게 하냐면 취소송이랑 비교하나, 확인소송 언급 한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취소송이랑 달라. 취소송은 효력이 있어. 있는 거 제거하는 거야. 공정력 제거하는 거야. 무효확인소송은 공정력 없어. 원래 무효야. 없다는 거 확인하는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이거 확인소송이야. 형성소송이 아니야. 예, 물론 무효확인소송은 준형성소송입니다. 확인소송의 특성과 함께 형성소송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확인소송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러면 즉시확정 이익으로 보낼 수 있어요. 확인의 이익이 추가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확인의 이익의 내용이 뭔지 떠올립니다. 첫 번째, 야 처음부터 위법 무효인데 처분의 효력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네 권리가 침해된 적이 없어. 법적으로 이 권리가 침해된 적이 없는데 너 왜 다퉈? 이게 확인의 이익이에요. 너 왜 다퉈? 처음부터 무효인데? 확인의 이익, 예,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불안해. 나 그런데도 불안해. 왜 불안해?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판결을 통한 권리 전부 확정 필요성. 예,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세 번째, 보충성 원칙. 근데 다른 방법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효인 걸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이해 못 해주겠니? 보충성 원칙.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어. 세 개예요. 다시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을 통한 권리전부 확정 필요성,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 세 개입니다. 종례 판례 보세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 아,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로서 법률관계의 전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판결을 통한 권리전부 확정 필요성.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필요하고도 적정한 경우. 다른 방법 없다 이거예요. 필요하고도 적정한 경우. 이게 뭐예요? 보충성 원칙. 종례 판례는 어떻게 봤나요? 즉시 확정 이익으로 봤던 거죠.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판례 보세요. 무효 확인성의 행정소송법을 다 뒤져봐라. 보충성 원칙에 대한 규정 있어? 없어. 보충성 원칙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확인의 이익이, 확인의 이익의 핵심이 보충성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충성 원칙이 포기됨과 동시에 예, 확인의 이익도 포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이 어딨니? 직접적 구체적 이익만 있으면 돼. 이건 언제 나오는 말이죠? 취소의 원고적격 얘기할 때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 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법률상 보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성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보시면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왜 따지니? 라고 하죠. 왜 따지? 이게 뭐야? 보충성 원칙, 그죠? 예, 그거 적용시키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상 보익서를 판례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예,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어떤 거예요? 과세 처분이 있어요? 500만원짜리예요? 예, 나왔는데 그거 분명히 위법 무효예요. 난 납세 의무 없어요. 아, 실수를 냈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무효니까 거기다가 무효확인소송 제기해서 만약에 인용 판결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가 인정 안 돼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소송법의 기속력에는 뭐랑 뭐만 있어요? 반복금지하고 재처분 의무만 있단 말이에요.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어서 판례가 인정 안 해왔었어요. 무효확인소송 제기해서 위법 무효야라고 확인을 받았단 말이야. 받았어요. 예, 안 돌려줘요 행정청이. 예, 돌려줄 의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다시 또 제기해야 돼요. 야, 너 무효확인소송 제기하고 이기면 뭐하니? 기분 좋아? 그럼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또 제기해야 되잖아. 무효확인소송 제기하지 마.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 이게 바로 보충성 원칙 확인의 이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야 판례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해요. 인정하면 이제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예, 실효적인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충성 원칙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률상 보익설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결을 보시게 되면은
취소, 무효하기 소송 모두 다 밑줄 그으세요. 소결,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보시니까 36조 4항에서 거기 밑줄 그은 부분에 입장료 동그라미, 입장료. 그래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은 관계법규로서 보호기범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입장료 규정은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공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입장료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나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네. 그때 법률은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체육시설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해서 설치된 체육시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아니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이거라고 한다면 원고적격 인정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밑에 진정단체송 들어가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24회 서울올림픽대회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진정단체송의 측면으로 한번 가서 볼까?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 여기까지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단체송 들어가시고, 예, 앞에서 불인정 진정단체송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앞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진정단체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 얘기만 꺼냅니다. 이타적. 이는 국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공원을 정기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요. 뭐야? 일반적 이익이네. 이타적 단체 속의 문제였구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판례 보시게 되면 이 판례는 대한의사협회죠. 그렇죠? 대한의사협회는 뭐예요? 구성원 있어요? 있죠. 예,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의 방어와 관철을 위해서 제기한 이기적 단체 소송 판례예요. 이타적 단체 소송 판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있었으면 그걸 지금 여기다 제가 제시했겠죠.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기적 단체 소송이요. 이기적 단체 소송조차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기적인 것조차도 인정이 안 돼. 어느 게 더 객관적이야? 생각해봐요. 이건 주관적이에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객관의 크기를 비교해봐요. 어느 게 더 객관적이에요? 얘가 극도로 객관적이에요. 그렇죠? 얘도 안 된대요. 얘도 객관적이어서 안 된대. 그럼 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예, 판례가 이기적조차 인정 안 하면 이타적은 당연히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객관적 소송이다. 두 번째 줄 밑줄 객관적 소송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객관소송 법정주의 밑줄 특별히 법에서 인정할 때만 제기할 수 있다. 근데 판례가 이기적 단체소송도 인정 안 했으니까 이타적은 당연히 인정 안 하는 거다. 밑줄 판례가 이타적 단체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임이 분명. 그렇죠? 분명. 예,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예,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갖고 안 되면 서울올림픽 아니면 쭉 갖고 다시 가서 이타적 들어가서 안 되고 결국 안 된다로 이렇게 끝난 상황이었었어요. 그죠? 이 문제는 예, 사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예요. 이거 어떡하지?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걸 여러분들이 중심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사례 문제의 핵심은요. 논점 찾아내고 흐름 잡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내용 쓰는 거는요. 비슷비슷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논리 잡는 거 여기 여러분들이 중점을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55회 행정고시 재경기타 제1문 행정계획과 관련된 문제, 단체소송과 관련된 문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